감독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살고 싶다. 조건이 이뤄지면 그곳에 있고 싶다. 고국으로 돌아간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의 계약은 끝났지만 조건만 맞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벤투는 자신의 두 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벤투 감독과 4명의 코치들은 경기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거처로 구했는데요. 벤투 감독과 아내, 아이들이 아직 어린 코치들은 아내, 자녀가 다 같이 이사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에 계약해 올 때도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을 위해 가족은 고국에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벤투 감독과 코치진 가족들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정착했었습니다. 한국에 온 코치진들과 가족들은 쉬는 날 빠짐없이 한국 곳곳에서 추억을 쌓았는데요. 벤투 감독은 쉴 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 바람도 쐰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 강남, 제주도, 프로방스 마을 등 다양한 지명을 입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같이 생활할 때는 장을 보러 근처의 백화점과 마트도 자주 돌아다닌다고 털어놓았죠. 특히 쉴 때 딸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둘 다 독립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게 아쉬웠는데 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에 다녀왔다고도 밝혔죠. 하지만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마치고 포르투갈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벤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늦은 밤이 되어도 여성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여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비록 날은 어둡지만 수많은 가로등이 길을 밝게 비춰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대낮에도 길을 걸어갈 때 잠시만 휴대폰을 꺼내도 바로 누군가 달려와 강제로 뺏어가고 심지어 버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어도 점프해서 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 차를 구입한 날 차를 인수해 집에 가는 길에도 차를 도난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조차 금지됩니다.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꽂고 길을 걷는다거나 가방을 뒤로 메고 걸어가는 일, 카페에서 자리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평범한 일조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한번 한국에 와서 생활해 본 사람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길진 않지만 잠깐 한국에 살아본 벤투의 딸인 소피아와 마르타는 그 차이를 더욱 크게 느끼며 벤투에게 다시 한국에 가면 안 되냐고 설득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의 아내 또한 대한민국에서 벤투와 함께 오랜 시간을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일상을 공유해왔습니다. 석촌호수에 놀러 가기도 하였으며 돌담 위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국가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전하다. 우리는 한국에 일을 하러 왔지만 마치 오랜 기간 휴가를 온 기분이다. 유럽도 한국처럼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길 희망한다. 벤투는 쉬는 날에는 아내와 함께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훈련이 없는 날에는 함께 온 코치진들과 근처 커피숍에 들려 여유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벤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못했다.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둘러싸여서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었으며 우리들이 불편해할 일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느낌이다. 특히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강하다고 바라봤습니다. 벤투는 대한민국을 향해 편의시설이 굉장히 발전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편의시설이 있고 자연도 빠지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 발전되지 않은 포르투갈의 풍경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잘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어느 한국인 네티즌은 이런 그가 백화점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셀카 요청을 하니 흔쾌히 수락해 주었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나전 벤투 퇴장의 대기념관을 구하려는 큰 그림이 숨어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김영관이 경기 중 옐로카드를 받았고 옐로카드를 추가로 받았다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벤투 감독이 경기장에 뛰어들었고 테일러 주심은 거칠게 항의하고 돌아서던 김영관을 향해 몸을 돌리던 차에 더욱 거세게 항의하는 벤투 감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 월드컵 사상 최초로 퇴장당한 감독이 됐지만 이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선수들의 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팀으로 활약한 김진수는 15일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그때 경기장에서는 잘 몰랐다. 물론 분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봐서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던 것 같더라고 어느 정도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진수는 벤투 감독의 성품에 대해 운동장과 운동장 밖에서 확실히 구분 잘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운동장에서는 선수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선수에 대해 실수로 하여금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생각할 때 벤투 감독님은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벤투 감독이 출국 전 선수들에게 남긴 말이 있냐고 묻자 선수들에게 지금까지 해본 선수들 중 여기 있는 선수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함께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 울었다고 답해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벤투 감독님이 다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